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원조죠, 원조. 아유, 우리 처음으로 3프로 플러스 1, 4프로로 인정받으셨던 그렇죠. 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사경인 4프로, 오건영 5프로. 육시성 갖고 있는 분 어플라이 하세요. 네. 자,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그 평균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네.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때 그냥 신박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 뭐 기업 평균, 산업 평균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방송 댓글들 봤더니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아침부터 무슨 수학이고 평균이냐 이랬는데 약간 머리 한 대 맞았다. 그게 그렇게 확장될지 몰랐고 네. 아 진짜 내가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거기서 연장해가지고 하나 더 사람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MDD라는 개념. MDD. 예.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최대 낙폭이라고 하죠.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모른 척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최대 낙폭? 예. 네. 그러니까 MDD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은 그나마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웠는데 MDD라는 개념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상당수 분들은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알거나 아니면 뭐 들어는 봤는데 약간 이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초보 투자자분들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MDD 때문입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MDD의 개념 뭐냐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A라는 투자가 있고 B라는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수익률이 결국에는 20% 수익률이 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 수익률이 났는데 A는 오른쪽으로 쭉 계속해서 상승 조금씩 상승해서 결국 20% 수익이 난 거고 B는 중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회복이 돼서 결국에 이제 20%가 된 거거든요. 아, B가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B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네. 어떤 투자를 선택을 할 거냐. 저 같으면 A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약간 좀 재미는 없는데.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네. 사실 저 B 같은 걸 당해보면 중간에 마음고생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볼 때 네. 내가 투자 자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왔냐 이 그렇죠. 수익률만 계산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감당해야 될 건 돈도 집어넣어야 되지만 내 시간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정성 그리고 저는 그 정성 중에 하나가 이 마음고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가 얻는 마음고생 이왕이면 그 마음고생 안 하고 같은 결과를 얻는 게 낫지 중간에 저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20% 수익이 났다는 걸 아니까 뭐 그래도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중간에 내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가면 저거 못 들고 있거든요. 같은 20% 아니에요. 네. 저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도 네. 저기 그 오른쪽에 있는 B 투자는 2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마이너스 50 갔을 때 술 먹었죠. 어? 맞아요. 속상해서 또 그쵸. 열통 터져가지고 다른 일 못했죠. 그런 거 하면 20%가 아니라 거의 똔똔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네. C랑 D를 보면 또 C랑 D 똑같이 마이너스 20%가 이건 난 케이스인데 C는 그냥 뭐야. 쭉 빠져서 마이너스 20%를 찍은 거고요. 네. D는 중간에 50%까지 플러스가 났다가 네. 다 까먹고 다시 마이너스 20% 끝났다. 아, 저것도 마이너스 20 아니죠. 마이너스 40이죠. 왜냐면 플러스 50 때 술 사달라 그래서 술 사줬지. 저처럼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 이것도 이제 B로 갑니다. 이것도 D로. B, 아, D죠. D. 네. 그러니까 이게 D가 되면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이거 20% 손실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맞아요. 마음속에는 70% 손실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건 있죠. 플러스 50%에서 팔았으면 그때 내가 수익을 확정 지었으면 벌었을 걸 괜히 계속 들고 있다 마이너스 70%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이 중간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얼마까지 움직여봤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최대 낙폭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최대 수익에서 최대 손실까지 어느 정도 폭이 벌어졌냐를 NDD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좀 말로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20년 월봉 차트인데 20년 전에 4,200원 하던 게 96,000원, 뭐 80,000원까지 거의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사가지고 이런 좋은 주식에 버티세요. 좋은 기업에 쭉 우상향 시키는 거 이거가 이제 주식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뭐 그런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거든요. 작년 가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나왔던 게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택시에서 그 생겨난 돈 조금씩 조금 생길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자기는 그냥 삼성전자를 계속 20년 동안 샀대요. 그냥 택시 운전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삼성전자를 계속 샀는데 지금은 수십억 자산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운전은 그냥 용돈벌이.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되게 뭐 마음 편하게 20년 동안은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알고 봤더니 주식을 어마어마한 주식 그게 20배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일등 주식을 사면 된다. 주식 투자의 가장 정답이라고들 많이들 그렇죠. 말씀하시죠. 많이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다큐멘터리에 나오죠. 그죠. 그 정도로 드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게 왜 힘드냐면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이가 20년 뒤에 내가 와가지고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삼성전자 그냥 사.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데 근데 사실 누군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거나 사라고 괜찮다고 한 주식이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화면 하나 보시면요. 뭐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7월 달에 40만 원 주고 샀는데 좋은 회사라고 40만 원 주고 샀는데 석 달 만에 70%가 빠지는 거예요. 4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12만 원이 된 거거든요. 석 달 만에. 40이 12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아무리 야 이게 오래 기다리면 오를 거야. 오래 기다리면 부자 될 거야. 장기 투자하면 돼. 좋은 회사야. 절대 안 망해. 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에? 에 설마. 저게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던 2000년 주가입니다. 저기 2000년 7월 13일에 39만 4천 원 하던 게 삼성전자가 예 지금 액면분할 전 액면분할 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 가격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뭐냐면 나누기 50 하면 8천 원에서 2,400원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8천 원에 샀어도 엄청 좋았죠. 8천 원에 샀어도 지금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근데 막상 저때 진짜로 저걸 사가지고 70%가 날아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이게 20년 뒤에는 저때 가격으로 400만 원 간다고 했어. 500만 원 갈 거야 라고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이게 터지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익률만 네. 생각하는데 MD들을 소위 맞아보면 네. 생각이 전혀 바뀌고 지금 사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올 초에 그렇게 삼성전자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9만 원 하던 게 많이도 아니고 좀 30% 정도 빠졌습니다. 30% 빠지니까 지금 개인들 다 내던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올 초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아 저런 것들 보고 나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른 건 어렵고 다른 건 못 믿겠으니까 나는 안전한 삼성전자에 투자할래 그냥 꾸준히 사모을래라고 하셨던 분들도 막상 20-30%만 빠져도 그걸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뉴스함 하면서 삼성전자가 네. 반등했는데 그 개인이 계속 판단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 때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지를 맞죠. 기억하시라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예요. 맞아요. 사실 때는 그 마음으로 살거든. 네. 근데 맥시멈 드로다운 당하면 생각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분명히 뭐 평균 같은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시간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나 기업 평균에 대해서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더라도 막상 저걸 당해버리면 그걸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렇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투자해주면 뭐 안 좋은 얘기들을 또 하세요. 막상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20% 30% 빠지니까 그래서 그걸 추천했던 사람들한테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왜 그런 종목을 추천했냐가 아니라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MDD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만 생각을 하시고 야 주식이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 몇 프로 나오더라 이것만 생각하시지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겪어내야 될 MDD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뭘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그냥 주식은 사서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오르더라. 이 수익률만 자꾸 보시는 거야. 변동폭이라는 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시고.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좀 비교를 해본 자료가 있거든요. 저게 네. 제가 5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 2020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그때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게 문제가 장기 투자하면 성과가 나는데 장기 투자를 못하니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저걸 가지고 야 코스피랑 아파트 매매 지수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20년을 비교한다 그러면 시작점하고 끝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뭐 2020년까지는 주식이 좋았는데 올해는 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역전시켜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해봤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붙여본 거예요. 2020년 1월에 코스피를 샀을 때 2020년 1월에 아파트를 샀을 때 그게 5년 뒤에 누가 더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달 1년에 12번 샀을 때 5년 뒤에 결과가 어떤지 그걸 가지고 10년이면 110번이고 20년이면 240번 네. 붙여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5년씩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봤을 때 지수 상승률로 보면 분명히 코스피가 아파트 매매 지수가 높습니다. 코스피는 한 5.7% 그러니까 연 5.7%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정도 들고 있으면 한 30, 40% 오르거든요. 네. 아파트보다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 돈 번 사람들 보면 다 아파트지. 다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실제로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아파트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야 그래서 잘못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올인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숫자로는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쫓아 들어가 보면 일단 수익률을 비교할 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보유 손익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단순히 지수 상승률만 가지고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가 월세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코스피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 배당. 기간에 배당을 받지만 배당은 연 한 1% 내외인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 수익률이 한 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을 가산해서 보유 손익까지 포함해 보면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한 7% 정도? 그래도 코스피가 좀 높긴 한데 근데 이걸 뭐 장기 투자를 하면 유리하게 납니다. 제가 저기 보여드리는 건 지난 20년 동안 아무 날짜나 샀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사가지고 하루 들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53%고요. 근데 6달을 들고 있어도 그 확률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56%인데 이게 코스피 지수를 1년 들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60%, 3년이면 80%고요. 코스피 지수 5년 들고 있으면 90% 이상의 확률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게 뭐냐면요. 90% 이상 오르더라도 그 중간에 MDD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저 가지고 있는 5년의 기간 동안 내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얼마까지 떨어져 보냐. 근데 그게 코스피 지수로 보는데 47% 나와요. 지수가? 예. 와. 와. 그러니까 코스피를 5년 투자하겠다. 내가 주식도 개별 주식도 아니고 지수에 5년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중간에 반토막이 나는 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구나. 부동산 보시면 MDD가 2%밖에 안 됩니다. 의미 없네. 부동산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 지수가 뭐 개별 아파트로 따져보면 좀 더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수로 봤을 때 두 자릿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탄탄하네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할 때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이 없고 그걸 팔아야지 야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샀을까? 가능하네.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저렇게 40%씩 50%씩 MDG가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샀을까? 지금 샀으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애초에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 아이씨 괜히 했어. 영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괜히 그때 추천했던 사람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는 주식 안 해. 지금 많이 나오는 반응들이 그거거든요. 다시는 한국 주식 안 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버린다고요. 네네. 삼성전자마저도 이렇게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니까 라는 생각을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그런 실망감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은. 그래서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야 MDD라는 개념이 뭐고 MDD가 어느 정도 발생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MDD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셔야 되는데 평균 MDD에 물론 이제 개별 주식은 평균보다도 훨씬 더 MDD가 클 수가 있으니까 예. 만약에 뭐 인덱스에 투자했다거나 인덱스에 거의 추종할 만한 큰 대형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네. MDD 부근이라고 역사적 히스토리컬 MDD 부근에 오면 사야 되는구만.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아는 거, 역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지금까지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가 40% 30%가 빠지면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작년 3월에 여기 방송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그때 좀 사고 있고 사실은 좀 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런 히스토리들을 좀 알고 MDD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야, 주식이라는 게 꼭대기에서 전고점에서 한 50%까지 빠지는 게 거의 좀 과거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좀 최대값이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확률이 그렇지. 높다. 이런 히스토리를 좀 쌓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제가 지난 주말에 자료를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 히스토리를 봐볼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코스피는 저 자료를 이제 구글 데이터 같은 걸 쓰면 지난 10년치 자료 정도를 가지고 그렇죠. 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코스피에서 5년 투자했을 때 여기 보시면 상승률은 한 13%가 나오는데 최근 10년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MDD가 그래도 한 20%. 근데 이걸 개별 종목으로 보면요. 삼성전자를 5년 투자했을 때 결과인데요. 수익률로는 5년 들고 있으면 누적 수익률로 한 8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년 들고 있었으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오른다는 거고. 예. 그리고 저 보면서 좀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상승률 미니멈 값이 17%라는 게 삼성전자를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어느 때 샀더라도 내가 최악의 타이밍에 샀더라도 5년 기다렸으면 최악이 플러스 17%예요. 그게 삼성전자로 5년 투자했던 사람 중에 네. 지난 10년 동안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30% 물린 사람들은 10개월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네. 그렇죠. 지금 10개월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9만 전자에 사도 예. 그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추산해 보니까 9만 전자라는 고점에 사도 5년을 버티면 17% 난다.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7만 원 돼 있는 분들도 5년 전 가격 삼성전자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면요. 5년 전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훨씬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식이 없거든요. 이건 코스피 지수보다 사실 삼성전자가 성과가 더 좋게 나오는데 근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MDD가 32%입니다. 30% 정도 빠지는 거는 감당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메인 위가 맥스 제일 좋았을 케이스가 2016년 1월에 22,000원에 사가지고 2021년 8만원 된 건데 이게 거의 4배 올랐잖아요. 근데 그 4배가 오른 기간에도 중간에 보면 MDD가 34%예요. 아... 2017년에 57,000원 찍었다가 대세상순 국면인데 2019년에 37,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 기간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게 아무리 좋은 주식을 골라도 아무리 좋은 타이밍을 잡아도 중간에 겪어야 되는 MDD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야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이 정도 기간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저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구나. 네. 뭐 다른 주식들 보면 우리 다른 것만 보면 카카오 사실 네. 3년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3년 투자에 제일 좋았던 건 3년 사이에 7배 오른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데 네. 5년 들고 있어서 17% 그 얘기는 가장 안 좋은 수익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제일 비쌀 때 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들고 있으면 17%는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일 안 좋은 타이밍 지난 10년 사이 삼성전자 5년 투자할 때 제일 네. 안 좋은 타이밍이 2011년 1월 26일에 19,000원에 샀을 때거든요. 그게 5년 기다렸는데 23,000원 밖에 안 된 게 아, 제일 안 좋은 결과예요. 제일 비싸게 사서 제일 안 좋은 결과로 더 플러스예요. 한다고 쳐도 5년치 네. 결과가 제일 안 좋은 거. 예. 네. 5년을 들고 제일 안 좋은 결과고 5년 들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는 그게 22,000원에 샀을 때 8만 원 된 게 제일 좋았던 네. 결과고요. 한 400% 건가요? 그럼 4배? 네. 네. 거의 이제 수익률로 상승률 300%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8배 올랐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2만 원, 2018년 2만 원 하던 주식이 2021년에 17만 원 갔으니까 그 8배 올랐다. 이것만 보면서 야 이런 주식 사야 되라고 하는데 그 주식을 카카오를 3년 들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견뎌야 되는 MDD는 50%가 넘습니다. 반토막 난다. 중간에 반토막은 나요. HMM 이런 거 보죠. 12배 올랐다고. 2,000원 하던 게 3만 원 됐다고.
여기에 열광하시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년, 이건 딱 1년 만에 12배가 오른 건데 HMM 1년 들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내가 겪어내야 되는 건 57%고 맥시멈은 90%가 MDD거든요. 투자한 자금이 10분의 1만 남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그렇게도 거예요. 갔었어요? 예, HMM 2015년 4만 1000원이던 게 2016년 5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과거 수익률만 보고 야 이게 이 정도 수익 나는 자산이야. 그래서 수익률만 기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그 행복회로만 돌리죠. 야 이거 사서 이 정도 오르면 야 그러면 좀 더 넣어봐야겠는데 더 넣어봐야겠는데. 막 살 거 막 아직 그 돈 벌면 뭘 살까? 뭐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실제 사람들이 겪었을 MDD는 확인을 좀 하시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KMW MDD 얼마야 자기? KMW요? 네. 자기 기준으로. 아, 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62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알았어, 들어갈게. 아, 그건 진짜 안 돼. 왜? 아, 난 그건 옆에서 누가 들어와서 내 최저 내가 산 게 한 반 떨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아는 사람이 그거 사는 건 너무 배 아파. 배 아파? 네. 올라갈 게 뻔하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래서 여쭤보시는구나 지금. 내가 7만 3천 원 들어갔는데 누가 3만 5천 원 들어오면 아, 너 너무 배 아파. 그 역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애가 7만 원에 샀잖아요. 아. 3만 원 됐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또 별로 없어. 맞아요. 네. 아니, 들어봅시다.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 MDD를 정한다는 게 제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하거든요. 보통. 내 목표 수익률. 아, 나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이 뭐 10%입니다. 20%입니다. 뭐 30%입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뭐 학교야 공부야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뭐 못 가도 연고대 옛날에 뭐 그랬는데 뭐 목표 수익률 30% 세우면 뭐 못해도 20%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달성하기도 쉬운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운에 의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물어보는 게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MDD가 어디까지일 것 같냐.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투자를 한다고 하길래 당신이 지금 견뎌낼 수 있는 MDD 얼마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MDD를 정하면 그럼 거기에 맞는 투자를 설계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MDD가 0%인 사람들. 절대 손실 나는 건 안 돼. 예금해야지.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수익률 좋대 원금 보장되는 거 막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MDD가 0%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MDD가 0인 사람들도. 자기가 확실히 MDD 0이라고 정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게 있냐면 복권은 좋은 투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복권은 MDD 100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복권은 사실 좋은 투자 대상으로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게 기대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내가 거기에서 당첨 확률하고 당첨금을 곱해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보통 한 55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사서 550원을 기대한다는 건 사면 450원씩 까먹는다는 얘기니까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 45%라서 분명히 좋은 투자 자산은 아닙니다. 근데 MDD가 0인 사람은 복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제가 극단적이지만 MDD가 0인 사람한테 복권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DD가 0이라면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그러니까 1억 예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이자율이 뭐 1%다. 그럼 1억에 100만 원, 뭐 1.2% 하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나오니까 네. 아, 그걸 복권을 사? 그걸로 복권을 사는 거죠. 아, 그거 말 되네. 그럼 뭐냐면 은행에 넣어서 내 원금은 보존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열어놓는 거죠. 내 원금을 확보하고 복권이 당첨이 다 안 되고 한 달에 뭐 한 달 10만 원이면 뭐 몇 장인가 100장씩 사나요? 1년에 산 1200장이 다 꽝이더라도 내 원금 보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당첨금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수익이네. 그러면 내 수익이고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상방은 또 뚫려 있고 아, 네. 또
오늘 복권 거의 난리 나겠는데. 아, 진짜. 여러분,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복권 사라는 복권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MDD를 확실히 정해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복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파생상품 쪽에 있거든요. 파생상품 쪽에서 예, ELS나 아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금에서 기대되는 이자만 빼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옵션을 사가지고 아주 위험한 노리는 걸로? 상품.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은 보존을 시키고 거기서 네네.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옵션을 사가지고 옵션에서 터지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MDD가 어디까지냐 그걸 네네. 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1억이 있는데 와 나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만 원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20%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근데 손실이 2천만 원, 계좌 손실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 나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아까 본 대로 MDD를 한 50%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내가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4천만 원까지. 아. 그럼 그 4천만 원에서 절반이 날아가더라도 20% 2천만 원 아래로 막고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나머지 6천만 원은 MDD가 거의 없는 안전한 쪽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MDD 내가 겪어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MDD가 어딘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MDD를 넘기지 않는 한도는 해서 초과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복권을 MDD라고 100%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뭐 코인 어때요? 뭐 NFT 어때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코인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공부는 해보고 싶고 여기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코인을 MDD 100%로 보고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자금만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겪어낼 수 있는 MDD 범위 내에서 자산 배분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그게 투자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디자인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광학 씨가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퀀트 같은 것들 네네. 퀀트 같은 거 얘기할 때 계속 들어보시면 이 전략을 썼을 때 수익률을 몇 프로고 MDD는 몇 프로다 얘기를 항상 같이 하거든요. 아, 강원구 작가? 네. 그래서 가만 보면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투자 방법을 선택했을 때 네. 감당해야 될, 각오해야 될 MDD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인지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네. 실제로 겪어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면 당해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야 나는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구나. 사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와이프가 MDD 얼마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40%를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센데? 미쳤구나. 약간 그러니까 속으로 와 진짜 하루 강아지 보무소인 줄 모르는구나. 40% MDD는 사람이 겪어내기 쉬운 MDD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마일드한 MDD예요. 통상의 와이프 10년 차는 남편한테 MDD를 겪었기 때문에 네? 남편의 MDD는 거의 95 이렇게 가거든. 이게 그 남편 맞나? 이게 그 남자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원금 다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경인 회계사는 40%면 결혼 생활 잘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40%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견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 아이프가 근데 MDD 40%를 제가 이해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금의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보통은 또 이제 MDD를 아시는 분들 MDD를 퍼센트로 설정을 하시는데 저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뭐도 생각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 자금만 가지고 제가 투자 자금 1억 정도 되는데 MDD가 몇 프로 정도까지 될까요? 이게 아니라 투자 자금이 똑같이 1억이더라도 자기가 지금 들어오는 소득에 따라서 MDD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이것저것 벌이가 괜찮아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한 달에 한 천만 원씩 남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2, 3천 날리더라도 한 두세 달 다시 모으면 되니까. 근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쓰고 남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2, 3천을 날렸을 때 아, 복구하기 너무 힘드네. 2년,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못 견뎌요, 사실은. 자기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2, 3천이 날아갔다고 하는 순간 그거 멘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착각들을 조금 하시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꼭 마음속으로 평균이네, MDD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십니다. 알고 뭐 하냐면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여유 돈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해봐요. 다 날려도 된, 다 날릴 각오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뭐 절반 날아간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돈 가지고 조금 재미삼아 요새 남들이 다 추천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조금 해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괜찮은 거예요. 이 그때 결과가 안 좋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때 결과가 좋으니까 오 이것 봐라. 그래서 아. 하면서 뭐냐면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MDD를 벗어나는 자금을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그래서 잔돈으로 잔돈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소액으로 개별 종목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네. 따블 났어요. 200 가지고 400 됐어. 그래 행복해로는 있잖아요. 네. 딱 한 시간에 멈춥니다. 맞습니다. 바로 무슨 생각하냐. 이런 2억이었는데 이렇게 되지. 그치. 그때 내가 왜 200만 넣었을까. 그럼 불행회로가 작동해요. 더 넣었어야 됐는데. 그 불행회로가 사람을 움직여 마통을 찾게 되지. 네. 그 실제 뭐냐면 아니야 나는 한 작은 돈 가지고 한 1년 이상 해봤는데 그때 내가 MDD를 30% 40%라도 견뎠어. 작년 2001년 초에 내가 넣었는데 중간에 3월에 폭락하는데 나는 견디고 그 뒤로 수익이 냈어.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MD 30, 40%까지 견딜 수 있었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아. 예를 들어 천만 원일 때는 30, 40%, 300, 400이 빠져도 되지만 1억이 들어갈 때 3, 4천이 빠지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아. MDD를 퍼센트로 설정하지 마시고요. 맞아. 자기 투자 자금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와이프가 그 한 40% 정도 MDD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던 거 사실 대부분의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고 와이프가 그 여윳돈이었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 작구나. 그렇죠. 자기가 여윳돈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MDD 그 정도 나오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겪어낼 수 있는 MDD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과거 MDD는 어느 정도였나? 그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난 투자를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게 터졌을 때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버티고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20년 차트 그 성과를 가져가려면 중간에 아까 그 40만 원에 산 게 12만 원까지 갔던 그 택시 기사분은 그걸 견뎌내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야 그냥 행위만 보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샀네. 그래서 부자 됐네. 네. 나도 그거 할 수 있겠네 뭐. 돈 생길 때마다 일등 주식 사 모으는 거.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하고 덤비셨다가 지금 20% 30%만 빠져도 야 이게 안 되는구나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게 좀 좋은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정말 좋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이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킬들만 그러니까 축구를 하겠다는 아이가 달리기나 드리블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발기술 발재간만 혹해가지고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 와 학교에서 이런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게 되게 뭐냐면 학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 벌써 3년 동안 했는데 학교 안 움직여. 아시잖아.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좀 뭐가 아니, 좀 사경인 투자 학교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맨날 뭐 학교 얘기 학교 계속 얘기했잖아. 안 움직여. 공교육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냥, 좀 공교육이 뭐 이번에 선거 기간이 됐고 그러니까 좀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지금 저 뭐야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 진짜 오늘 끝나고 잠깐 봅시다. 네. 또 이렇게 시작이다. 또 시작이. 아 이것만 알려줘도 얼마야. 이것만.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또 장이 또 시작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은 다음을 또 계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경윤 회계사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